네, 수요일은 묵직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화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깊이 있는 진단을 원래 하는 날인데, 야 벌써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알아보시네요. 아이, 당연히 이분은 어떻게 몰라. 아, 그래요? 그럼. 아니, 어떻게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신가, 진짜? 아유. 아니, 문희상 동생 아니냐고. 문희상 동생?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러면 문희상 동생은 이하나 외삼촌이야? 이하나 외삼촌이죠. 네? 이하나 아빠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분은 아니시고, 우리 청년. 마이크 좀 이렇게 좀. 예, 청년 혁신가님께서 이제 잘 맞춰주셨는데, 예,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십니다. 아, 이하나가 아니라 이한이지 참. 이한이. 아. 예,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저 홍성국 대표님이 네.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조창 강연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2주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타를 또 구해야 되잖아. 쫙 연상을 하다가 홍성국 대표께서 가장 야, 그거 당신 잘했네. 이럴 분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래서 내가 김학균 센터장님을 네. 모셨지. 왜냐하면 대우증권에 네? 선후배 사이거든. 선후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네, 비주얼로는 제가 선배처럼 보이십니다만 제 직장 네. 상사였습니다. 상사셨죠. 네. 예, 센터장 시절에 또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아. 에, 저희 애널리스트로 그렇게 근무했고 그래요.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배님, 그 김학균 센터장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거 잘했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우리 묵직한 수요일에 주제를 사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한 3개 정도를 미리 좀 선정을 해 오셨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어떻게 선택을 좀 받아볼까요? 3개 중에 그럴까요? 더 관심 있는 거. 그러시죠. 예를 들면 중국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진짜 바닥을 찍은 건가? 미국과 어떤 무역 분쟁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하나가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 갈등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IMF가 재정 확대를 권고했는데 이게 문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냐, 요런 아주 그 좀 글로벌한 얘기가 오늘 세 개가 있습니다. 나올 때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것 같은데? 저는 IMF 재정 확대도 관심 네,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거에 관심 많으신지 한번 쭉 저희가 답을 들어보죠. IMF 중국, IMF 중국, 아, 중국, IMF가 요즘, 지금. 요즘 중국 주식이 엄청 핫하거든요. 자, 일단 그러니까. 중국부터 가겠습니다. 중국. 네, 네. 예. 자, 중국이 지금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게 세계 1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올해 한 24% 24%요?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 올랐습니까? 한국은 한 6% 정도. 아, 이게 뭐야? 24% 4분의 1, 4분의 1. 뭐, 아니, 한국이랑 뭐 맨날 커플링 어쩌고 된다면서. 디커플링이 완전. 근데 2월 중순 이후로 조금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네. 뭐 지금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데 네. 한 절반 정도가 중국 주식이고요. 대부분 크게 물려 있으십니다. 아, 물려 있다는 거는 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올 들어서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한 뭐 한 24%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많은 나라 증시가 네. 아, 작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도 한 2600 기록했다. 지금 한 2200 언저리 있고요. 미국도 사상 최고가 근처인데 중국은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2007년에 6000포인트 갔습니다. 2007년이요. 7년에. 근데 네. 지금 올해 24% 올라서 한 3천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주식을 중국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리셨겠지만 네. 상당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셨다가 네.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축소가 아, 되는 뭐 그런 정도 반등이라고 봐야죠. 치가 떨린다는 분들이 많지.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럼 거기다 후광통이라고 뭐 확 연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엄청 그때가 또 5,100 갔었죠. 고점이었지. 예. 근데 지금 3,000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네. 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또 이제 미디어 같은 게 그런 걸 조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올라갈 때 들어가고 쌀 때 안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심리의 패턴인데요. 지금 뭐 한국인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해서 참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랜만에 좀 이제 볕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프로 네. 스타일로 나도 한번 질문해볼까? 뭐예요? 들어가요 마요? 중국 주식 들어가요 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하니까 안 어울린다. 네. 저는 싸요, 중국을요. 네.
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중국 주식을 통해서 저축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을 통해서 적립식 투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중국이 장기적으로 잘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어떤 네. 의미냐면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늡니다. 네. 브라질 채권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자산 가격도 보잘것없고 금리도 네. 낮고 뭐 10년 동안 이제 주가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데 근데 저는 고성장하는 나라에 특히 주식에 자산을 묻어두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쪽인데요. 사실 금융상품 파는 쪽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 베트남 고성장하고 중국이 고성장합니다. 여기 묻어두세요라는 굉장히 매혹적인 개념이지만. 네. 그렇게들 하라는 거잖아요. 네. 또 그게 맞았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지만 네.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지 않았습니까? 훨씬 높았죠. 6% 이상 네. 했고요. 네. 네. 기업 이익 증가율도 중국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주식이 못 오른 거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성장과 주가가 괴리를 나타내는 이유는요.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던 때가 90년대 같습니다. 네. 성장률 한 두 자릿수 때고요. 경제가 그렇게 역동적일 때 한국 주식이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코스피가 500에서 1000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그래요? 90년대 내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89년도에 처음 올라간 1000포인트를 네. 2005년에 완전히 넘어섰으니까요. 경제가 고성장할 때 주가가 못 움직인 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인데 아,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좀 명확한 이유가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요. 기업들이 돈을 벌 기회가 많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자금 조달을 합니다. 아. 이게 유상증자와 IPO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와 IPO는 주식시장에 네. 공급이죠. 주식의 공급. 물량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요. 기업들이 끊임없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아. 경제가 저성장하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뭘 하냐. 배당주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사주를 삽니다. 자사주 소각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 벌어서 자기 주식을 사니까 오히려 투자 수요가 조금 없어지고 경제가 적당히 재미없어졌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좀 아이러니가 있고요. 그래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그 주식 투자, 그 금융자산 투자가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요. 채권의 역사는 한 5,000년 된다 그러네요. 예, BC 3,000년에 바빌로니아에서도 이자율에 대한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의 역사는 500년밖에 안 됩니다.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진 게 그 시초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이 왜 기냐? 채권이 단순합니다. 돈 빌린 사람, 빌릴 사람 언제 갚을래? 이자율 얼마? 이런 건데요. 주식은 조금 복잡한 게요. 주식회사의 기원이 동인도 회사인데 동인도 회사를 예로 들면요. 뭐 암스테르담이나 런던에 있는 귀족들이 일종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배를 띄워가지고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가져오는 건데요. 네. 이게 굉장히 모험적인 벤처 비즈니스인데요. 투자한 귀족들이 인도로 가는 배를 탔을 수도 있지만 위험한 일이니까 안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을 고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주식에는요 일종의 대리인 비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이 주인은 돈을 댄 주주들 투자자거든요. 인도에서 향신료 가져오면서 삥땅 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과 일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소유자들의 권리를 잘 지켜줘야 이게 주식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퍼블릭에게 대중에게 알리라는 건데 네.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제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을 주주들에게 알리고 또 투자를 고려하고 예비 주주들에게 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신뢰 시스템이 있어야 사실 주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식회계 있었고 전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요. 뭐 짐 로저스라고 하는 뭐 이제 투자 대가가 2007년부터 난 중국 주식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진짜로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집도 싱가포르로 옮겼잖아요. 자기 딸 중국어 배우라고. 아 그래요? 근데 2007년에 비하면 중국 주가 지금 반토막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회복한다고 북한에 투자한다고 지금 왔다 갔다. 그래서 전 짐 로저스는 뭐 그분의 철학을 믿는다면 네. 굉장히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해가 6천에서 3천이 돼도 아 이건 지나가는 비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경제가 고성장해서 내 돈을 묻어둔다? 요건 좀 굉장히 조금 불일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식으로 사라고 말씀드린 네. 게 90년대 한국 증시는 500과 1000세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가 또 50%가 오르는 패턴이니까 한국은 지금 적립식 투자가 잘 안 되는 게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죽었습니다. 뭐 2000 언저리에 있는데 이게 가격의 진폭이 적은데요. 네. 저는 중국은 한 3년 정도로 나눠서 투자하면 사실 나쁠 때도 투자하는 게 적립식의 철학인데요. 나쁠 때도 쉬지 않고 투자하면 기회는 주기적으로 네. 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고성장하는 중국, 베트남에 내 자산을 장기간 묻어둔다. 네. 30년 보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묻어두면 안 되고요. 나눠서 투자를 해라. 오히려 선진국에 묻어두는 게 맞고요. 네. 신흥국은 변동성을 노린다 그러면 네. 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좋겠지만 그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나누어서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기회가 오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일 좋은 게 네. 그렇게 변동성이 크면 진짜 말씀대로 쌀 때 사서 네. 비쌀 때 팔면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김학균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언제가 올라가고 언제가 내려갈지 정도는 대충 중국의 경제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생활인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사실 시세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다 누가 알겠어요. 저 부러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들이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네.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내재된 기본적인 속성이요. 네. 미래를 전망하는데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네, 다만 네, 네. 책임감 있게 예측을 할 뿐입니다.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금 보이는 게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많은 가중치가 들어가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더 좋아 보이고 떨어지면 더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이 쉬워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네. 떨어져도 살 수 있도록. 네. 뭐 제가 시장에 있으면 잘 안 믿는 게요.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2200까지 가면 내가 2000 오면 산다. 2000은 못 삽니다. 1900 갈 것 같아. 그때 갖고 있다고 팔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중국은 변동성을 좀 살 수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을 산다. 그게 의미가 좀 있는 얘기 같네. 괜찮은데 우리 센터장님. 네. 좋습니다, 오늘. 아, 다행입니다. 야, 너 또 여기 댓글 달린다, 건방지다고. 아, 좋아요. 너무 좋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경제는 그럼, 결국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이거 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미국과는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예측하기가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난 2년과 상황이 바뀐 거는, 네. 뭐 트럼프의 철학이 바뀌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수세에 몰렸는데요. 지난 2년과 다른 건 미국 경기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미국 경제가 좋았습니다. 네. 이제 보호무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데요. 이제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어도 버텼는데 이제 지금은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 미국과 중국의 본질적인 이해관계에 타협이 되긴 힘들겠지만 네.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12월 G20에서 2월 말까지 너네 그 중국이 양보하지 않고 관세 올릴 거라 그랬는데 유하면 몇 달 갔잖아요. 타협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의 봉합은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최근에 중국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뭐 이런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도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더 나빠지진 않는다. 아, 그 미중 간의 관계는 네. 그렇고요. 네. 뭐 중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기가 힘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구조적으로 더 힘들어요? 미국이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뭐 자본주의에서 문제는 대부분 이제 부채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뭐 형편 좋고 금리 낮을 때 빚 당겨 썼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위기가 생기는 건데요. 네. 저는 지금 중국을 보면은 90년대 초에 일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버블 붕괴된 네. 직전. 예,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네. 자산 버블의 관점은 사실은 뭐 주가는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위기에 대처하는 그 관점인데 일본의 90년대는 뭔가 이제 경기가 심각하게 꺾이는데 이게 순환적인 경기 하강으로 보면서 나이브하게 대처한 측면도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계속 안 터뜨리고 가져갑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바뀌었죠. 뭐 부의 양극화도 커지고 사회가 팍팍해졌지만 원치 않은 그런 위기가 생기게 되면 뭔가 경제가 바뀌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 재무구조 좋아졌죠. 또 외국인들에게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힘으로 지배구조도 개선된 측면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문제를 끙끙끙끙 알고 안고 가다 보니까 한국계 IMF 외환위기 혹은 카드 위기와 같은 그런 일종의 크라이시스가 생기진 않는데 그냥 만성질환으로 경기가 그냥 지지부진한 게 이어지는데요. 계속 골마 터지는 거죠. 저는 중국이 그런 국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한국과 같은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터질 거냐 좀 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보는 중국 경제가 힘을 잃고 재미없는 흐름은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식으로 변동성은 크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국 투자는 요 정도 하고 뭐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셨던 것 중에 두 번째가 IMF의 재정 확대 공고 네. 요 문제거든요. 사실 재정이 이제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게 참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 좀 약간의 이제 좀 논란이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들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나누면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네. 시장이 알아서 잘 돌아간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지 왜 정부가 개입해? 이런 입장이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자고요. 뭐 한국의 보수정당, 미국의 공화당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시장은 불안정하니까 정부가 끊임없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네. 뭐 지금 뭐 사회주의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는 게 경제적 진보주의자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전형적으로 그런 색깔이고요. 미국의 민주당,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그런 색깔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자기의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서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IMF가 재정 확대를 권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의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일본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이 잘못됐던 예를 일본을 많이 듭니다. 일본이 재정 지출 막 쓰니까 그 재정 적자가 GDP의 200%가 넘어섰고요. 세계에서 정부 부채가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했다라는 건데요. 이 반론을 제기한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노무라 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리처드 쿠라고 하는 미국인인데요. 네. 이분이 일종의 대차 대조표 불황이란 걸 통해서 일본이 재정 적자를 정부가 썼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버텼다라는 주장입니다. 아, 안 그랬으면 더 망했다. 더 망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리처드 쿠의 생각에 좀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기업이 투자를 덜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축 많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축하는 것만큼 누군가 빌려야 됩니다. 은행 누군가 빌리는 게 일종의 다른 사람의 소득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집안에 넣어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비라든가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처드 쿠는 일본의 불황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린다라는 겁니다. 돈을 안 빌리다 보니까 저축이 과잉 저축이 나타나게 되고 놔두면 이제 경제가 줄어드는데 그걸 이제 정부가 메꿨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도 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나 가계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금이 더 많습니다. 저축자고요. 기업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렇죠. 쪽입니다. 돈을 빌리는 쪽인데 한국은 기업의 과잉 저축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재정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다만 저는 이제 추경을 만성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예산안 통과한 게 12월인데 지금 또 추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 측정 산정이 잘못됐던가 정치인이 잘못하는 거고요. 또 돈을 가치 있는 데 써야 된다. 뭐 이건 맞습니다. 뭐 그거 감시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일단은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에 그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일본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미래의 어떤 후세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 말 맞는데요.
근데 정부 부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예.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GDP의 200%의 공공 부채가 있는데요. 네. 그 부채를 대부분 일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일본 사람들이 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정부가 채무자고 아. 일본 국민이 채권자거든요. 네네네. 자, 그럼 정부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럼 후세가 되면은 후세가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아빠가 일본 정부 채권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세금 더 내야 되지만 아버지로부터 채권도 상속받습니다. 그렇겠죠. 예,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부가 정부 국채가 내국인이 들고 있게 되면 네. 사실은 채무뿐만 아니라 채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터졌던 것도 뭐 그리스와 일본의 펀더멘털의 차이, 정부 신뢰도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국채를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빌렸는데 네. 나중에 이자나 빚을 갚아야 될 거는 후세가 갚는데 그건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채권 시장에 대한 개방도가 좀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도 부채가 내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감당할 수는 정부가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나쁠 때는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리처드 쿠가 쓴 책 뭐 대체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주나에서 그 책 가지고 책과 함께 한번 오세요. 아 예, 그 불러주시면 그 책을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물론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쁘셔. 1년 넘게 우리 신강 함께 들으시니까 네. 일단 예습을 시켜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네. 우리 오늘 뉴스 그 잔출인 뉴스에도. 네. 그 왜 세금 감면액이 늘었다 이런 뉴스 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 감면액이 는다는 건 네. 이 재정을 확대한다라는 측면이 반영된 정책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의 어떤 타협의 산물이 되다 보니까 네. 계속 추경도 그렇고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책정하는 데서도 기재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네. 또 이걸 통과해서 국회 갖고 가서도 굉장히 많이 손질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확정적인 거라고 해서 슈퍼 예산이라고 했는데 는 걸 보면 다른 나라의 재정 느는 거에 비하면 현격히 줄잖아요. 네. 아니, 줄는 게 아니라 작잖아요. 작죠. 작고 또 돈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저는 일본이 뭐 리처드 쿠의 견해를 그 공감하더라도요. 일본이 지나치게 토목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좀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뭐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 거고요. 또 일본 관광 가보시면은 큰 도시에 전망대가 대부분 도나 시청사에 있는 거 아실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그게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시청사를 지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재정 지출의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뭐 그건 그것대로 또 사회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요 도시들 가면 참 전망대가 어지간하면 있죠. 예,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건물을 올린 거죠. 아니 선배님이신 홍성국 대표께서 지난번에 첫 시간에 나와가지고 네. 무슨 도립박물관인가 무슨 현립박물관을 지었는데 네. 거기 입장객 보니까 뭐 1년에 몇 명 안 온다는 네. 거예요. 근데 예산 보니까 뭐 몇백억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거지. 근데 그냥 SOC 차원에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토목적으로. 네. 일단 짓는 거 자체가 사람들을 뭐 고용도 위반하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네.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냐는 조금 아니었다.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개만 해? 지금 벌써 한 13분이 넘어갔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빠졌는데. 내가 질문 안 하잖아요. 얘기를 네? 제가 안 끼어들잖아. 그 얘기는 내가 빠져들었다는 얘기야. 경기선 사장님, 아주 좋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똑똑하다 그러지 마. 아유, 뭐, 어떻게 감히. 예.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신영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이신데, 신영증권에 대한 신뢰까지 막 지금 생기려는 지금 그 그렇죠. 차입니다. 예. 그 딱 저 외투에 보면 배치가 딱 달려 계시잖아요. 워낙 또 신영증권이 가치 투자라든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예. 보라는 회사로 정평이 있죠. 아니, 여전히 근데 그 증권회사 다니면 이렇게 배치 달고 다닙니까? 아, 임원이시잖아. 아, 임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증권회사는 직장인의 속성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아, 그럼 이렇게 여의도 다니시다가 딱 배치 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배지 보고도 알지만 얼굴 봐도 알지. 대부분 다 많이 아는데. 네. 아마 김센 사장님은 여기서 이제 사무실까지 걸어가실 거죠? 예, 걸어갑니다. 걸어가시는 네. 동안에 아마 인사를 하고 받는 게 한 30번 이상 될 걸. 아유, 국회의장님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업계 사람들이 다 저러죠. 좀 머리 국회의장님. 제가 좀 머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에 그럼 저희가 네. 책과 함께 한번 대차대조표 불황 네. 제목이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